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2회 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풀이, 2회가 아니라 4회죠. 4회 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대기오염 개론에서 먼저 1번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돕슨 유니트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그랬죠? 그래서 돕슨은 우리가 오존층의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다. 네, 다 알고 계시는 거고. 1돕슨은 지구 대기 중에 오존 총량을 0도씨, 1기압의 표준 상태에서 두께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죠? 우리가 100돕슨이 1mm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1돕슨은 0.01이 되겠네. 1돕슨은 0.01mm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0.01mm.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00돕슨이 1mm였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2번도 보시면, 오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근데 단 대륙권 내 오존 기준이다 그랬죠? 우리가 오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대륙권에 있는 오존과 그 다음에 성주권에 있는 오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굿 오존이 있고 배드 오존이 있다. 그렇죠? 좋은 오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층권 내에 있는 오존이 좋은 오존이고 그 다음에 대륙권에 있는 오존은 오염물질입니다. 나쁜 오존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걸 기준하래요? 대륙권 내 오존이 기준이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보통 지표오존의 배경농도는 1에서 2ppm 범위다 그랬는데 제가 이것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오존에 대한 농도가 시험에 나오는 건 총 5가지가 나오는데 그렇죠? 오존의 농도가 어떤 거 먼저 아셨어요? 우리가 기준농도 대륙권에서의 오존의 기준농도가 배경농도 기준농도 그랬죠. 이게 0.04pp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자체가 지금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오존 농도는 성층권 내에서 오존층 내의 오존의 최대 농도. 그렇죠? 오존층 내에서의 오존의 최대 농도는 몇 ppm? 약 10ppm 정도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존 주의보 경보 중대 경보 오존 주의보 경보 중대 경보 0.1235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배경 농도는 1에서 2ppm이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농도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다음 3번으로 보겠습니다. 역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역전층은 보통 복사역전층은 그랬죠. 복사역전은 보통 가을로부터 봄에 걸쳐서 날씨가 좋고요. 바람의 습도가 적을 때 자정 이후 그다음에 아침까지 해가 뜨기 전까지 피크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옳지 않은 건 물어봤으니까 침강역전은 고기압 중심 부분에서 기층이 서서히 침강하면서 기온이 단열 변화로 승원되어서 발생한 현상이다 했어요. 그다음에 3번도 보시면 전선 역전층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오염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편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해풍 역전은 정체성 역전은 어떤 거예요? 침강 역전이 정체성 역전입니다. 해풍 역전은 이동성이에요. 해풍 이동성입니다. 보통 오염물질 오랫동안 정체시킨다 그랬는데 정체시키지 않는다. 이동성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4번도 도시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태양빛을 흡수하는 기체 중에 하나로서 파장이 420나노미터 이상의 가시광선에 의해서 광분해되는 물질로 대기 중에 체류 시간이 약 한 2에서 5일 정도 된다 그랬네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 광분해된다라는 것은 NO2가 되겠지. 제가 NO2는 대기 중에서 광분해되기 때문에 쉽게 NO로 우리가 환원된다 이렇게 그렇죠? 산소가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NO2가 NO로 되는 거죠. NO2가 NO로.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셔야 되고요. 5번도 보시면 역사적인 대기오염 사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그랬네요. 포자리카 사건은 MIC에 의한 피해다 그랬네. 틀렸죠? 포자리카 사건은 중요한 게 뭐예요? 황화수소 누출 사건이었어요. 포자리카는 황화수소 누출 사건. 우리 MIC는 여름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그렇죠? 우리 보팔 사건이었죠? 보팔 사건이었고. 런던 수모 사건은 복사역전 형태다. 맞죠? 복사역전 런던 수모고. 뮤즈의 사건은 펜, 뮤즈계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우리가 나머지는 다 황산화물과 관련되었고 런던 수모 같은 경우는 황산화물보다는 우리가 석유계 연료. 그렇죠? 런던 수모 같은 석유와 석탄계 연료. 그렇죠? 사용해서 아니요. LA 수모고죠. 지금 죄송합니다. LA 수모고가 자동차 배기가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4번도 도쿄 요코마 사건은 PCB가 주된 오염물질을 작용했다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도 보시면 다음 특정 물질 중에서 오존층 파괴가 가장 심한 것은 글쎄요. 이것도 제가 이론 수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존층 파괴가 가장 심한 물질은 우리가 할론1301라는 물질이죠. 할론1301가 오존층 파괴가 가장 심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러 물질이 섞여 있었을 때는 대부분 다 뭐라 그랬죠? 할론 기체가 오존층 파괴 지수가 가장 크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할론1301죠.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7번도 보시면 다음 대기물질 중에서 바닷물의 물보라 등이 배출원이고요. 물보라가 배출원이고 1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보라에 의해서 나오는 게 NaCl, 염화나트륨, 염화소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NaCl이다. 1차 오염물질 다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도 보시면 벤젠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벤젠. 체내에 흡수된 벤젠은 지방이 풍부한 피하 조직과 골수에서 고농도로 축적되어서 오래 잔존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벤젠. 체내에서 마뇨산으로 대사해서 소변으로 배설된다는, 소변으로 배설되는 건 맞는데 이 마뇨산이 아니라 페놀로 대사합니다. 페놀로. 페놀.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죠.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9번도 보시면 다음 중 2차 오염물질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다 구분시켜 드렸죠. 보통 예, 보시면 SO3 그 다음에 H2SO4 NO2 그 다음에 CO2 그래, CO2가 아니죠. CO2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10번 보시면 대기 오염가스를 배출하는 굴뚝의 유효고도가 87m에서 100m로 높아졌습니다. 굴뚝의 풍하 측 지상 최대 오염 농도가 87m 했을 때 것과 비교해서 몇 퍼센트가 되느냐. 즉, 우리가 유효 굴뚝 높이가,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HE가 87m 했는데, 여기에 증가돼갖고 HE가 얼마가 됐단 얘기예요? 100m가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오염물질 농도는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요? 당연히 낮아져야죠. 유효굴뚝 높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염물질 농도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오염물질 농도와 C맥스와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유효굴뚝 높이, 그렇죠? 요거의 제곱의 반비례하는 거다. 요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간단합니다. 뭐 다 굳게 계산하셔도 돼. 그러니까 즉 87m 했을 때 C 맥스 값은 어떤 말이에요?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 87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m 했을 때 C 맥스 값은 어떻게? 100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요 수치하고 요 수치하고 비교돼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몇 퍼센트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간단하게 보시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그 이 비율을 퍼센트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100의 제곱분의 1 나누기 87의 제곱분의 1, 요걸 눌러줘도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요게 답이 된다. 그쵸? 예, 그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요 각각 계산해서 나눠줘도 되고요. 예,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퍼센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퍼센트로 물어봤다라는 것은 요게 곱하기 100이 돼야 되겠죠? 예, 100. 요게 몇 퍼센트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갈게요. 다음과 같이 인체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네요. 혈액 헤모글로빈의 기본 요소인 프로필린고리의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인체 내 헤모글로빈 형성을 억제해서 만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 항상 그러죠. 우리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빈혈이란 말이 나오면 빈혈이다 그러면 뭐 생각하셔야 된다? PB, 납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죠? 빈혈 그러면 납 꼭 기억하세요. 빈혈 그러면 납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산란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레일리는 맑은 하늘 또는 저녁 노을은 공기 분자에 의한 빛의 산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 노을 같은 경우는 빛의 산란에 의한 것이다. 맞는 말이고, 빛을 입자가 들어오는 어두운 상자 안에 도입시킬 때 산란광이 나타나면 이것은 틴달빛이라고 한다. 우리가 여러분들 틴달 현상, 틴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한번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여러분들 그 빛을 이렇게 쭉 조사하면은요, 이런 아마 이런 거 봤을까? 그러니까 우리 그 창문을 딱 열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때 들어올 때 이 들어오는 빛 중에 여러분들 먼지 분자 같은 것들이 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틴달 효과예요. 틴달 현상.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튼달 현상이 현저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튼달 빛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고요. 3번도 보시면 미산란의 결과는 입사빛의 파장에 대해서 입자가 대단히 작은 경우에만 적 미산란인 경우는 입자가 거의 같거나 큰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거의 같거나 큰 경우에 적용되는 게 미산란이고 레일리의 결과는 모든 입경에 대해서 적용된다가 아니라 입자의 반경이 작을수록 더 잘 나타내는 게 레일리 산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